애국 국민과 자유 시민 그리고 애국당원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패스트트랙을 둘러싸고 여야가 치열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인이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무엇이냐, 그걸 채택하게 되면 의회가 대다수가 좌파 정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제로 갈 수 있는 제도적 진입 장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 정당이 제1당이 되지 못하더라도 뜻을 같이 하는, 이념을 같이 하는 정당들끼리 정당연합, 정책연합을 통해 가지고 다수당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집권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문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도 모르는, 검증되어질 수 없는 의원들이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 잔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지금 의회 내에 잔입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 국회의원들을 조종하던 세력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자리에 합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 가지 핵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마치 북한 문제의 모든 것이 핵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핵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무엇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갖고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합법적으로 적합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그러한 사업이 지금 시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연동제 비례 대표제도 그 연장선입니다. 추후에 만약에 앞으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려고 하실 때 남북한이 자유 총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가지고 북한을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또 한 일 트고 있다가 남북 자유 총선거가 됐을 때 북한의 노동당이 일당이 되고 남한 내 뜻을 같이 하는 좌파 정당들이 연합해서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합법적으로 자유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해서 의회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적의 전술을 알고 지혜를 짜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서 차근차근하게 우리가 싸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에 제1야당이 광장으로 나온 것은 2년 동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싸운 투쟁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많이 부족하고 들고 나왔지만 본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많은 의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격려를 해줄 필요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2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대한민국을 살아간 것이 결코 타인에게 위세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한데 자유한국당이 나옴으로써 여기 모인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앞으로 태극기 집회에 모인 집회 수 가운데 가장 적은 규모가 될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는 태극기 혁명의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결코 우리가 태극기를 앞서가지고 절대 우리의 애국심을 너무 위세적으로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광화문에 제1야당이 나왔으니까 그들이 모르고 있는, 또 대한민국이 지금 얼만큼 절박하게 가고 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통해가지고 그대로 공짜로 북한에게 국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여러분이 깨우치고 알려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장에 나올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 제도 하나가 무슨 의도를 갖고 하는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방법으로 북한에게 나라를 갖다 붙이는 어리석은 국민이 될 수 있지 않도록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모아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들을 격려합시다.